민주당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이 종북 몰이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종북이 문제가 아니라 종박이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독선을 멈추고 새누리당은 4자 협의체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창신 신부 규탄 결의안 채택 민주당 반대했습니다. 문경원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과 국가기관, 보수단체가 하나가 돼 박근혜 대통령만 따르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맞섰습니다. 집권 여당이 주장하는 종북의 문제가 아니라 종박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냐. 여권의 총공세가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분열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34명은 종교의 자유까지 유린하며 불리할 때마다 종북을 내세우는 메카시즘적 행태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박창신 신부 규탄결의안 채택도 반대했습니다. 성직자 말씀의 일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강하게 질타하는 것이 견문발검이라고 모기를 보고 장칼을 뽑는 그런 격이 아닌가. 하지만 민주당은 종북에는 선을 그으려고 애씁니다. 민주당은 박창신 원로신부의 연평도 관련 발언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가 안보에 관한 한 민주당은 추호에 큰 흔들림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꼬인 정국의 책임은 여권에 있다고 역공을 펼칩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황의여 새누리당 대표에게 제안한 4자 협의체를 수용하고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사퇴시키라고 했습니다. 국가기관 선거 개입 의혹 일체를 수사할 특검 도입과 국정원 개혁특위 수용, 책임자 문책도 재차 요구했습니다. TV조선 문경원입니다.